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아유, 밤입니다. 새벽이 넘어가네요, 지금. 12시 13분. 자, 우리 기술을 오늘, 어제 제가 바빠서 좀 못 찍어가지고, 우리 기술을 마무리하면서 좀 찍어서 올리려고 여러분께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우리 기술. 제가 계속 작전세력 했는데, 자, 그리고 패턴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 기술은 작전주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았었어요. 뭐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 영부인 얘기도 나왔었죠. 자, 그 안에 항상 우리 기술이 있었다. 물론 예전에 해명으로 끝나긴 했는데 해프닝으로 끝났죠. 자, 근데 우리 기술은 현재 지금 작전 세력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또 여러분들 우리 기술,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을 보세요. 자,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캔들이, 요런 캔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요런 캔들. 요런 캔들이 바로 제가 세력들이 흔적을 남기는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기술이 이제 다 수렴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0원을 정확히 지지를 하고 있고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급등이 나오는 차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 과연 3300원을 오늘 최근에 9월달에 뭐 뚫는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자, 반드시 다음 주 안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영상 출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 지금 새벽 12시가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 주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상이 편집이 제가 뭐 하면 아무래도 새벽에 1시 넘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장전에 꼭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든 구간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무슨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안개가 있다. 안개가 꺼있는 시장이다. 시장이 혼조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시장만 좋았더라면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 매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힘을 못 받고 있다. 자, 힘을 못 받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뭐죠? 맞습니다. 원전주 우리 기술과 같이 보고 있는 투산 에너빌리티.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말이 많죠.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보면 바깥 오너들의 재벌놀이. 자, 재벌놀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것 때문에 현재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일 지금 그나마 우리 기술은 조금 오를 듯하는 차트를 보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매일같이 오르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준은 당연히 아니시죠. 자, 아이고 죄송해요. 밤 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하여튼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오르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우리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원전주인 대장주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갖고 계실 텐데, 자, 조만간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왜죠? 네,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금감원에 정정신고를 계속해서 2차까지 냈어요. 자, 금감원에서 만만하게 호락호락 이제는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자, 당연히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배구조 개편 합병 무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숙제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급등이 나와야 우리 기술도 시원하게 뚫어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약간 커플링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급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반전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 기술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사실상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게 추측성 보도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뉴스 한 줄에도 흔들리는 게 주식시장이고 주가이다. 자, 그래서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여러분들 살짝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선 사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기술을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93년에 서울대 공대 대학원 선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국산화를 외치면서 창업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정확하게 2010년 9월에 엄청 최초, 국내 최초로 전 세계 그것도 네 번째로 뭐 했습니까?
완전 운전 제어 시스템인 MMIS를 국산화하고, 자, 원전과 그리고 뭡니까? 제가 말했던 해상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국내를 대표하는 어떤 국내 중소기업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이 발표됐지만 올해 2024년에도 2023년 전년 대비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라고 예전부터 지난번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당사에 이제 보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호재인 기업은 분명하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방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SOC 철도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스마트팜 사업도 하고 있어요. 스마트팜, IT와 농업을 같이 엮어가지고 하는 것도 현재 맥도날드와 협약 계약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우리 기술이 엄청난 호재와 호재의 호재, 또 사업도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갖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현재 트렌드와 맞다. 그런데 자꾸 주가가 이 모양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것이 작업이다. 작업이고 소위 말하는 세력이 장난하는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 자, 이 개미털기 하는 걸 분명히 역력히 제가 차트 그리고 캔들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있다? 수상한 기타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게요. 아, 오늘 똑똑한 우리 개인들이 어제네요. 8월 22일 날 목요일 날 다 담아냈습니다. 외국인은 단 팔아냈어요. 자, 근데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죠? 보세요.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거의 한 달 동안을 사고 있다. 자, 보시면 15만주, 10만주, 10만주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 있어요. 자, 기타 비법 법인 누구라고 말했어요? 네, 대부분은 대주주다. 대주주이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지인들, 친인척이 다 들어온다. 자, 근데 이 기타 배우분들은 어떤 말 그대로 대주주잖아요. 그러면 걔 기업의 정보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자, 대주주 그리고 지인까지 싹 다 달려들고 있다. 냄새 맡고. 자, 그런데 이 기타 법인은 주가를 끌어올릴 때 엄청나게 해먹기 위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들 시장만 좋다면 죄송해요. 밤이니까 너무 몽롱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조금 정신이 몽롱하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마주 정신 차리고 한번 찍어볼게요. 자, 웃으면서 한번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타 법인이 엄청나게 세력들 중에서도 주가를 끌어올 때는 엄청나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바로 그 기타 법인이다. 자, 세력이란 게 다른 게 없어요. 세력은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호재가 많고 아까처럼 재료가 많아도 끌어당겨요, 밑에서. 자, 끌어당겼다가 올렸다 빼버리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한다. 이게 무슨 캔들이다? 역망치형 캔들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계속 출현을 시키죠. 자, 속임수 캔들이라고도 합니다. 트릭이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기타 법인들이 왜 사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력 중에서도 주가를 많이 급등시킬 수 있는 이 대주주와 대주주 지인 친인척이 왜 이렇게 모으고 있겠습니까? 저가에 계속해서 주가를 밑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계속 여기서 받아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이죠. 보세요. 지지와 저항. 자, 지지선이 뭡니까? 지금 2,0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계속해서 2,000원을 한 번도 이탈시킨 적은 없어요. 2,000원 이 금액이 지지 라인이면서 두 번째 뭐죠? 저항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자, 저항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나가야 1차 뚫고 2차 뚫고 신고가로 가는 겁니다. 자, 1차 저항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2,500원 선이다. 2,500원을 뚫고 나오면 바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건 주가라는 건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빠르게 상승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00원 이하가 지지 라인이고, 자, 2,500원이 1차 저항대고 2차가 얼마입니까? 3,000원을 뚫고 가는 거다. 자, 그럼 지지는 분명히 정해졌으니까 여기서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개미를 혼미하게 만들고 정신을
아주 그냥 홀딱 털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1차 저항을 뚫고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자, 대응을 잘만 하시면 전고가 뚫어갔을 때 지금 2,000에 사서 만약에 3,300원 또는 4,000원 팔아도 우리는 100%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고 끝에 인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생긴 이 결과. 자, 보세요. 자, 바로 이거예요. 짜잔, 이거예요. 세력의 패턴 중에서 자, 상승을 수렴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서 좁혀가는 모습. 뭐냐면 거래가 지지와 저항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좁은 모습. 이러면서 상승을 수렴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게 있고요. 자, 이것처럼 보시면 계단식으로 나왔죠? 자, 계단식으로 나오면서 한번 눌렸고 다시 한번 나올 때는 아주 요만하게 길게 지지와 저항. 뚫지 못하면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길게 횡보만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상승을 수렴하기 전에 나오는 모습이다. 자, 제가 뭘 강의했다 그동안? 세력주 연구하고 그리고 작전이나 세력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을 많이 봤겠죠? 자, 여러분 이제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냥 여러분 위로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힘겹게 말씀드린 게 힘겹게 가고 있는데 기타 버핑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한달 내내 꾸준히 사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수렴하는 패턴이 나와서 반드시 급등을 한번 뚫을 겁니다. 뭐만 된다면? 네, 시장만 받쳐준다면. 자, 시장이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시장이다. 혼조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제가 라이브 하다가 보니까 라이브 방송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유, 상승장이면 뭐 나도 5% 10% 다 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전제가 있잖아요. 상승장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상승장이 아닌 지금 이렇게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잔잔한 파도 아니에요. 큰 파도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다고 하죠.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뭐죠? 정확하게 주도주, 섹터, 지금 현재 오르는 특징주가 있습니다. 나머지 변동성 큰 장이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쉽지 않으실 거로 판단돼요. 제가 라이브 해보니까 한 종목만 갖고 있는 분 정말 없고요. 최소 2개에서 3개, 그리고 많게는 4, 5개 다 갖고 있더라. 그런데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8월 5일 미친 폭락이 나왔을 때 대부분 다30% 이상 손실권이었고, 자,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예전에 떨어진 거 이상으로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았죠. 시장이 갈 듯하면 눌러주고 갈 듯하면 눌러주고 연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가 펼쳐보면 다들 대부분 물려 있더라. 자, 그래서 이거를 뚫고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큰 장에는 항상 현금 보유가 답입니다. 현금을 보유하셔야만 이거 2,000원 지지 라인을 뚫지 않는 이 금액에서 매수를 하신다. 매수를 하셔야 2,000원 정도 평단가가 돼서 내가 4,000원이면 얼마를 먹는다? 100%를 먹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해서 조금 울림도 있고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 있어요. 촬영하는 이런 자료, 이런 뭐 기기들이,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실제 회사보다는 많이 못 미치고 떨어져요. 좀 급여를 받으면 앞으로는 조금 촬영 도구를 많이 바꿔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고 영상 마지막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이제 한 5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우리 기술은 상승 수렴으로 가고 있고, 분명히 상승이 나타나기 직전에 패턴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0원과 저항을 뚫지 않고 계속 가는 모습이지만, 한번 뚫으면 탄력을 받고 상승이 나올 거다. 자, 그런데 그게 언제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9월 18일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 그렇습니까? 9월 18일에 뭐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적어도 0.5포인트. 잭슨 홀 미팅에서 나온 결과가 엄청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죠. 자, 결국은 금리 인하를 최소 0.5%가 되면 주식시장에는 뭐가 분다? 훈풍이 분다. 좋은 바람이 붑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한번 모멘텀이 생기면서 한번 껑충 뛰어오르는 모멘텀이 바로 시장의 금리 인하가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저께 22일날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어요. 장 마감을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어제 8월 22일이죠? 4시 37분. 꼭 얘네들은 장 마감하면 공시하더라고요. 자, 4시 37분 16초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IR 개최 안내 공시가 나왔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23일이에요. 23일. 오늘이 새벽 23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싱가포르과 홍콩에서요. 여기 싱가포르과 홍콩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IR을 개최합니다. IR. 자, 뭐죠? 투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홍보하고 이래 이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투자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투자자, 이런 해외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요 설명은 뭡니까? 최근 경영 실적과 앞으로 사업 현황, 그리고 원전주의 대장주임을 아무래도 뽐내겠죠. 자, 이런 거를 왜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배구조 개편으로 말이 많기 때문에 급락했어요. 자, 두산에너비 주가가 계속 급락했거든요.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왜 잠깐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던 주가가 25,000원 중에 주가가 1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동안 지지했던 금액이 2만원인데 2만원 뚫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 모양이니까 지금 합병이 무산될 것 같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다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오늘 가서 기관들의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쨌거나 주가가 반등이 나고 반전이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 기술도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트리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우리 기술은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 왜죠? 호재가 많고 악재는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상승 수렴도 배웠고요. 자, 패턴도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위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당연히 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영상 끝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한번 보실게요. M83이라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인데 보세요. 자, 공모가 최저 22,300원에서 얼마까지 날아갔습니까, 여러분들? 네, 무려 200% 가까이까지 올랐었어요. 장중에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 그래도 마감할 때는 얼마로 끝났습니까? 25,000원.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현재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거 잘만 잡으시면 무조건 최소 100%는 이상은 먹는다. 자, 이게 오늘 어제죠. 22일날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자, 두 번째 TTS팜. 자, TTS팜은 그저께 21일날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에요. 최저 공모가 27,000원으로 시작해서 6만원을 찍었습니다. 곱하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자, 결국은 음봉은 하나 나왔어도 이만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얼마 수익이다? 100% 이상의 수익이다. 자, 이런 신규 상장주가 당연히 섹터랑 모멘텀이 뭔지를 체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10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널려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새벽이니까 8월 23일이잖아요. 오늘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고, 자, 월요일에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어요. 면밀히 보면 오늘 장중에 꼭 사야 되는 종목. 자, 100%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이 신규 상장 종목을 여러분께 선물로 이제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물 왜 드리냐고 여쭤보는데 선물 드리는 건 하나다. 저는 구독자를 키워야 되는 유튜버 애널리스트이고, 아무래도 제가 밋밋하게 방송을 진행하면 아무도 방송을 잘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물을 드리면 관심있게 매번 보시고 구독자를 키워갈 수 있고 채널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 끝에는 한 7번 방송하면 5번은 무료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 연락처, 제 번호를 좀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자, 010-4892-8918번. 자, 이 번호로
8918이에요. 자, 2번으로 신규 상장주를 받으실 분 무료로 챙겨가세요. 상, 아이고, 죄송해요. 정신이 진짜 몽롱합니다. 지금 졸려요. 죽겠어요. 상장주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상장주, 뭐라고? 상장주라고 보내신다. 자, 010-4892-8918번으로 상장주라고 보내신 분들께 자, 신규 상장주를 무료로 선물로 쭉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뭐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실 거고 한번 믿어보시게요. 믿어보시면 여러분들 뭐 문자가 올 때 다 요즘 스팸 너무 많죠? 저도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알겠어요. 자, 김선영 하트라고 체크된 문자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쨌거나 새벽에, 새벽 1시 넘어가네요. 방송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항상 너무 딱딱해 하지 마시고, 시장이 딱딱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건강을 생각해서 정신건강 유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유연하게 기다리시고, 여유있게 기다리시면 반드시 우리 기술 다시 한번 신고가 뚫을 겁니다. 언제? 다음 달에.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신규 선물, 신규 상장주 드린다고 했으니까 문자 보내시고요. 대신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셨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